우찌하는겨. 그 양반이 당신 달고나 사 먹든겨. 오늘 맞다. 오늘 맞다. 아이고 참네 진짜. 그 영필이가 그 삼촌 그 친척 친척. 그 저희 친척입니까? 그래 우리 친척이다. 그 저희랑 천수가 어찌 됩니까? 보자 보자 보자. 한 계산해 보자. 그 삼촌 이모의 고모부의 사돈의 처남의 외할머니의 사촌 동생이네. 에이고 그래치면 내는 오바마랑 사돈이다 그 진짜. 아, 뭔 놈의 촌수가 80촌을 넘어가는겨 그 진짜. 촌수 따지다가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자빠졌네 그 진짜. 아이고 참자 참자 참는 자가 이긴다. 에이고 그랬으면 내는 세계 챔피언 됐다 그 진짜. 도도로 데리고 와봐라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진짜. 아이고 에이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해. 아이고, 아이고 저거 인상 돌아가는 꼬라지 봐라 저거 진짜. 아이고, 오늘 저녁에도 술 처먹고 도로 기 나가게 생겼네 저거 진짜. 그 시간에 차라리 면허 공부를 하소 그 진짜. 20년째 면허 못 따고 있는데 쪽팔리지도 않소 그 진짜. 아이고, 아이고 당신 설마 뭐 한글 모르는겨? 아이고 진짜 이거 네 뭐 믿고 까불어? 오바마. 이런 말 많은 여자 절대로 만나지 마라. 이런 뻥쟁이도 절대 만나지 마라 이거 진짜. 내가 네 만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. 고마 시끄럽소. 내네 인생 조지소. 뭐인 거 아니야? 뭐인 거? 어이구 당신 이래 내 싫다면서 지금까지 대체 내랑 뭐 때문에 살았는겨? 정 하나로 살아온 세월 꿈같이 하 우리 깜찍한 꼬마 아가씨가 올 때가 됐는데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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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나야 오빠 오빠 있잖아 나 오빠한테 할 말 있어. 할 말이 뭔데? 있잖아 나 요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뭔가 힐링이 필요해. 힐링이 필요해? 응. 아 그럼 우리 다음 주쯤에 여행이나 갈까? 아니 저기 그냥 바다나 한번 갔다 올까? 아니 아이 그럼 산이나 한번 갔다 올까? 아니 아이 그럼 어디? 아니 힐링 구두 해 반지를 구두랑 반지라고! 이런 이 똥망청이야! 에이 산이고 바다고 다 필요 없어. 구두랑 반지만 있으면 돼. 야 그건 너한테 필요가 없잖아. 와 이 남자 팬이 벗어. 와 요거 완전 멘탈 갑이네. 오빠 안 사주려고 이러는 거지. 안 돼 나 구두랑 반지 꼭 사줘. 아 받고 싶어. 아 오빠 아 유나야 이렇게 오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. 내가 막 오빠를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가? 내가? 아 그러면 내가 막 이런다고? 아니, 내가 막 오빠 나왔어 오빠 내가 이런다고 내가? 아니, 아 그러면 나는 오빠 우리 영화나 보러 가자 오빠 내가 이런다고? 오빠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지. 나 안 사랑해서 나랑 헤어지려고 작정하고 이러는 거지. 왜? 오빠 무섭다. 아니 누나야 나는 오빠라는 남자 짱 싫어. 아이고 아 누나야 그만 좀 해 제발. 오빠 괴롭다. 아 뭐만 하면 괴롭대. 아 그럼 헤어져.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? 헤어지자고. 너 지금 뭐라고 했어? 아 헤어지자고. 못 들었어? 더 듣고 싶어서. 아니 귀에 쏙쏙 들어오네. 아니, 에이 진짜. 아, 네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. 오빠가 구두랑 반지를 사줬어 봐. 아 알았어 유나야. 오빠가 알바해서 너 구두랑 반지 사줄게. 근데 오빠가 알바하면 우리 귀여운 꼬마 아가씨 자주 못 볼 텐데.
그럼 내 밑에서 해봐.